설화수의 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옥이랑 양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한옥에서는 설화수 페르소나의 헤리티지와 미감을 만나보실 수 있는 각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또 양옥으로 넘어오시면 설화수만의 대표 제품들과 또 특별한 포장을 만나볼 수 있는 리테일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시잖아요. 그런 관심이 한국의 화장품과 또 한국인의 스킨케어 방법에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. 인삼이라든지 이런 한방 원료에 대해서 좀 더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또 흥미를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.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고 이 문화 전반에 대한 체험까지 더불어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께서 매력을 느끼시고 또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건네는 인사라는 뜻의 하이폼 코리아의 글로벌 여행자들의 놀이터라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단어가 더해진 하이커 그라운드라는 곳이고요. 1층부터 5층까지 다양한 한국 관광 전시 체험과 다양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실감형 체험을 할 수 있는 멀티 공간입니다. 그동안 이곳에서 K-POP과 K-드라마,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 이번 e스포츠 관련 전시를 하면서 글로벌 e스포츠 팬들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. 그리고 현장에 또 e스포츠 관련된 이런 전시가 이렇게 큰 곳에서 마련된 적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좀 저희가 함께 하면서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어서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이 더욱더 만족하는 그런 전시가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. 인도네시아 and Korean culture is really awesome for us. And in Indonesia, K-pop, skincare, K-drama is very hype right now. So especially my daughter, she really likes K-pop, the band, the girl band, the boy band, everything, the dance. So Korean K-pop is really awesome. Do you want to add something, Nataya? I really like K-pop because it really makes my inspiration more bigger. Hello, we're visiting Korea because it's his first time here in Korea and we just got married 2 weeks ago and it's our honeymoon. So to know the culture about K-pop and everything, it's really good if you don't know about K-pop. So it's really nice. 한국 음악, 드라마, 그리고 뭐 e스포츠, 그 외에 이제 관광 거점들까지 모두 다 다양한 컬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단순히 K-POP에 관심이 있어서 왔더라도 한국을 체험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들에 반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. 그래서 여행을 왔을 때 그냥 그 제시된 것들을 그냥 보고 단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즘 MZ세대들에 맞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내가 만들어가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이커에서요. 네.